아, 예. 그 영상을 이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다가 영상이 꺼졌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발산 러닝레이트 값을 너무 많이 줬을 때 발생하는 이제 그런 그래프고요. 요거를 이제 아까 그 아이고 진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영상이 꺼졌는데 요 그래프가 진동 이런 식으로 러닝레이트 값을 너무 적게 줬을 때 이제 발생하는 거를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러닝레이터가 이렇게 갇히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런 걸 두고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로컬 미니멈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러닝레이터 값을 이게 러닝레이트죠. 약자죠. 러닝레이터 값을 너무 적게 줬을 때 너무 적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요, 이렇게 발산되는 거는 러닝레이터 값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러닝레이터를 이제 적당한 값을 줘야 되겠죠. 예. 요 러닝레이터를 적당한 값을 줘야겠죠. 이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W와 B는 동시에 수행이 됩니다. 요거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고, 순간 변화율 자체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래프를 영어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죠. 그런 내용입니다. 요 사이트가 있으니까 요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거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한 패턴으로 강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좀한 여러 경우로, 같은 거를 여러 경우로 한번 보여주면 또 색다르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소개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뭐 빨리빨리 나오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제 분류를 했을 때, 레드냐, 그린이냐, 블루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 예, 이거를 이제 클래스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저기 아름다운 곡선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직선 안에 요게 이제 정답이고, 요거는 이제 직선에서 좀 벗어난 것들은 이제 오차. 여기가 이제 오차의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요 네드 실선이 이제 에라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건데, 요 부분을 요렇게 스퀘어가 사각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각형 형태로 이 오차값을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에러에 곱하기 제곱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에러 값들을, 여기 에러가 되게 크잖아요.
외락값들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외락값을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외락값은 hx-y라고 하고요. 스퀘어 에러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제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민 스퀘어 에러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거하고 같죠. 스퀘어 에러 부분은. 근데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틀리죠. 더하고 이제 평균을 낸다라는 것이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계속 유사하게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에러를 이제 세타라고 표시를 했을 때, 세타 1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린 W 값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이었는데 이제 0.7 점점 낮아지겠죠. 스텝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요 스퀘어 부분도 에러 값들도 작아지겠죠. 처음에는 컸는데 이런 식으로요. 스텝 1은 이렇게 컸는데 스퀘어가 스텝 200번 했을 때 이렇게 점점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정답을 찾아간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타 에라 요 세타 에라가 바이어스 그 저기 에라가 아니라 에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파라미터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파라미터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요 파라미터를 찾는 거를 하나만 두고 뭐 얘기하는 경우였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민 스퀘어 에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요거는 이제 러닝레이트 값은 이제 요거 이제 적게 주는 러닝레이트 값을 적게 줬을 때, 요거는 이제 러닝레이트 값을 많이 줬을 때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적게 줬을 때, 많이 줬을 때는 이제 발산하는데 요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주는 경우는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한번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나선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어떤 x값이 x0에서 점점 어떤 그 정답 w를 향해서 이제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요걸 이제 로컬 미니멈을 찾는 과정이다라고도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타 제로, 세타 1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이 부분 이제 미분을 이제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알려드린 거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미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사이트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가 1부터 6이라고 하면 5죠. 그 사이 1, 2, 3, 4, 5니까. 그 다음에 2부터 3이라는 것은 순간 변화율은 1이죠. 그리고 요거 이제 레이트를 어떤 x에서 y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분수라고 했을 때, 분수가 기울기겠고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속력이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은 한 점에 대한 이렇게 기울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여기 x1, x2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x2 빼기 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점 기울기가 있겠죠. 두점 기울기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X 빼기 A라고 볼수 있고요. 요 X를 FX로 놓고 요 A를 FA라고 놨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미분이라는 것은 요 A를 고정으로 해놓고 요 X가 계속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변화돼가지고 이 부분이 W죠. 우리 이제 W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W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W가 되는 거죠. 요 점이. W를 고정을 시켜 놓고 계속 우리 이제 미분을 해 나가는 거죠. 점점 미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W를 찾는 거다. 그게 이제 미분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하죠. 이거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걸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너무 도함수라고도 합니다. 미분 계수가 아니라 함수로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요 사이트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미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정규분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평균이죠. 평균 m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요게 이제 m 여기 평균을 뜻하고요. 요거 이제 시그마 제곱 요게 이제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160에서 190이고 그 안에서 이 부분이 이제 170, 180이라고 했을 때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요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0, 평균이 0,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1제곱 한 요것이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요. 지금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 이제 표준 정규분포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준 정규분포 값만 구하면 이 부분의 값들이 다 0.3413이에요. 다. 퍼센티지로는 이제 이렇게 34.13%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요런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1. 요 1입니다. 시그마 제곱. 예. 그래서 1일 때 0. 평균이 0.3413이다. 이제 그 0.3413이 여기에 있는 이제 0.3413입니다. 이런 식으로 0부터 1 사이에 요 분포된 값이 0.3413이라는 얘기죠. 요건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요. 예. 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2차 시를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